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 주말 영국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성명 내용을 통해서 정상들이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dvancing Recovery Plans, 경제 재건 계획을 진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12조 달러에 이르는 지원책을 부양했던 것을 기반으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Race to the Bottom, 바닥으로의 경쟁을 그만두고 Federal Tax Systems, 세계적인 공정한 세금 체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세 관련한 이야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백신 10억 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G7 정상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G7 정상회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네. 함께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저도 뭐 새벽에 외신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주도권을 좀 잡았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입지를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들도 많고 중국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렇죠. 조금 반감을 보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다시 세계 무역 뿐만 아니라 외교의 장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 등장을 네.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또 북핵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뭐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대중 무역 전선을 이제 연대를 가는 부분에 이제 자기가 선봉이 되고 그 연대를 지금 구성하는 부분들이 가면서 이렇게 글로벌 택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평균적인 법인세는 32%인데 그 23%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엑소더스들이 뭐 이 법인세가 낮은 곳을 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표현하면요.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엑소더스 저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들 이제 그만하고 미국에서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같은 이 세금 혜택 받을 테니 나가지 마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결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00여 년이 넘었던 법인세 체계를 지금 바꾸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다음 달에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OECD에서 최종 합의가 돼야지만 이거는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짜는 한 축의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G7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미국 CNBC 방송의 이 매드머니라는 프로그램의 MC죠. 크레이머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 not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against, 수익을 적게 낸다고 해서 얕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good news. 시장에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record highs.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 좋은 소식이고요. 또 scorching hot inflation numbers.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 점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또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장에 임해야 될까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자, 다음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였는데 네. 시장에 대한 뭐 시각을 보여주네요. 뭐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 지금 현재 월가에서 돈을 잘 알고 있는 3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버핏하고 메리 그리스픈하고 이제 크레이머까지 크레이머. 하는데 네. 크레이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매드머니를 하다 보니까 매드불이에요. 미친 소. 근데 오늘 얘기한 것은 스몰 개인도 놓치지 말라는 거는 지금 순환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뭐 대형주라든가 그래서 크게 한 번에 뭐를 얻는 게 아니라 이거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개인도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어쨌거나 수급에 따라서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일도 많이 올라가는 게 돌고 있습니다. 순환장인. 그 부분들을 수급에 따라서 잘 결정하라는 그런 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3인 중에 하나인 크레이머가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심 크레이머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명이 매드 불입니다. 시장을 굉장히 불장으로 보고 있죠. 많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에 일단은 순환장에 개인 투자자들도 잘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지금 미국 시장 상황, 뉴욕 시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셀럽 누군지 강민정 캐스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 형제가 은퇴를 한 뒤에 다음 달에 이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간다고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우주선에 함께 동승할 탑승객이 정해졌습니다. 자, 경매에 붙여졌었던 뉴 셰퍼드 우주선의 좌석인데 경매인인 스티브 리틀이 이렇게 말했네요. And that is sold. 낙찰되었습니다. 2,800만 달러에 107번에게 좌석이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타는 우주선 좌석은 우리나라 돈으로 312억 달러에 경매에 낙찰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소식은 고문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확인을 해봤던 네. 제프 베이조스의 은퇴 여행, 우주로의 은퇴 여행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어떤 분이 갈지도 궁금하고 어떤 이제 우주 사업의 양상이 펼쳐질지도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신분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네네. 10분 만에 초기가가 아마 480만 달러에서 이게 2,800만 불까지 10분 딱 걸려서 갔고요. 이제 7월 20일 날 떠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궁금점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네 사람이 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베이조스 형제 두 사람, 이번에 낙찰자, 그다음에 한 명이 지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 명은 누굴까요? 그것이 이제 관심사죠. 그 우리 굿모닝 식스에서 이제 알아내야죠. 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우주 경계선까지 10분 동안 여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크게 뭐 이제 뭐 달을 구경하고 오는 뭐 구경도 하겠지만 그런 긴 여행은 아니고 10분 정도 가는데 최초에 이제 뭐 상업성 그런 이 우주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블루 오리진에 한번 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국가 위주의 국가가 주도로 했던 우주 전쟁 경쟁이 이제는 상업적인 베이스까지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분명히 정부 관계자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굉장히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새로운 개척적인 프론티어인 우주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우리의 기술과 세대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주 개발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업들도 펼쳐지고 있는데 뭐 아까 네 명 중에 한 명이 누굴지 뭐 네. 나사 관계자가 아닐까. 아이고 거기는 거기하고는 조금 척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안 되나요? 어쨌거나 아폴로 11호에 52주년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계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만 뭐 이거 이제 뭐 시장에 이제 큰 재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성공이 돼서 블루 오리진뿐만 아니라 지금 상업적으로 준비하는 우주 스페이스 여행들 그렇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우주 여행을 실제로 하는 날들이 오고 있네요. 뭐 우주로 완전 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주 여행, 상업적 여행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더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요. 네. 어차피 이제 연료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연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액체 수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결국에 또 수소네요. 예, 수소. 이거 수소로 해서 수소로 하면 연료의 전체 무게의 8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액체 수소로 가면 액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K수소 어벤져스가 지난주에 뭉쳤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은 재미난 투자도 여러분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수소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게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주와도 또 연관되어 있다라는 힌트 연결고리까지 최영호 고문께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최영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투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매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